아이고. 오늘의 메뉴는 아보카도 좋죠? 좋습니다. 뭔가요? 뭔가? 된장찌개입니까? 아, 카레에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가 또 피부 수분 보충에 또 좋아서 즐겨 먹고 있어요. 저녁 먹자. 오호. 아보카도 맛있지? 너 아보카도 여기저기다 다 넣어서 먹더니 카레에다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난 안녕만 들어. 맛있겠다. 아, 시원해. 오, 좋아. 이야, 역시 이 동안 퀸, 동안 피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의심과는 다르게 정말 집에서 홈케어로 모든 걸 다 관리하시네요. 유난 떤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남편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주부들이 또 돈도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남의 손을 빌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이것저것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보니까 먹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아니, 가족들이 우유를 좋아하나 봐요? 집에서 밀크타임을 자주 갖는다고요? 네, 초등학생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엄마들끼리 많이 공유를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유를 안 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유를 좀 마실 수 있게 할까 알아보던 차에 로얄젤리 분말을 우유에 타서 먹이면 잘 마신다고 해서 네, 타줬더니 진짜 잘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얄젤리가 또 아이뿐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좋다고 해서 온 가족이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안 씨 갱년기 증상들이 좀 보이던데 괜찮나요? 오. 갱년기 전조 증상들이 있어서 요즘 좀 고민이에요. 원래 추위를 많이 타는데 요새 자꾸 더워요. 아, 저도 한 40대 중반부터 갱년기 증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육통에 관절통에 뭐 안면 홍조, 불면증, 무기력감도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덥다 그러고 네. 추워 죽겠는데 활짝활짝 열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완경 폐경 이행기와 실제 완경 폐경된 여성분들을 대상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보면은 28%는 수면의 문제, 또 23.3%는 관절하고 근육의 불편감, 그다음에 19.7%는 안면 혼조라 땀이 나는 발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노화라는 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니죠. 지금 우리 정지한 씨께서는 피부 노화 재생 위주로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생체 나이를 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나이? 그게 뭐죠? 자, 생체 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실제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몸속의 장기, 혈관의 상태들을 종합해서 산출한 임상 지표인데요. 신체 노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체 나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생체 나이를 젊게 돌리기 위해서 이것과 사랑에 빠졌더니 매사에 활력이 넘치고 있거든요. 뭐 하시는 거죠? 춤추시는 것 같은데. 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출근하는 길이에요. 출근하신다. 네네. 근데 뭐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춤을 추시는 것 같던데요. 아, 춤은 저희 일상이죠. 언제나 플라멩고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여기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리듬이 생각나서 춤을 추게 되었어요. 음악 소리요? 지금 비명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저거 나에게는 음악 소리입니다. 비명 소리.
비명소리 또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오늘은. 저도 그때 드레스 입고 있었고 해서 즉석 공연? 저가 아시아인인데 드레스 플라멩코 드레스 입고 길 다니면서 포즈 취하고 하니까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